왔어요. 왔어요 오늘. 간다고 선글라스도 끼고 왔네. 나 목걸이도 사고. 목걸이 샀다고? 사고. 나 지금 놀러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. 나 첫 해외 여행이에요. 나 이거 만들고. 그러네. 참고하세요. 어때요? 여기 사람 한 명 세워도 돼. 무슨 캐리가 이렇게 커요 이거? 아니 이거 나 힘들면 여기 앉으려고 큰 거 가져왔어. 나 그거 반만한 거 들고 왔는데. 이 정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했어. 역시 우리 어디 가는데요? 우리 어디 가겠어? 우리 나폴리 가요. 나폴리. 저희 지중해 바다의 항구 도시인데 요트 탈 거예요. 저희 나폴리에서 봐요. 나폴리에서 안녕. 봐요. 나폴리 통영.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. 이제 통영이 있거든요. 통영이 여름에 너무 예뻐요. 진짜 바다가 완전 반짝반짝거려요. 통영이 그 요트 대회를 매년 하거든요. 그래서 통영의 요트 레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름 휴가 맞이 요트 타러 왔습니다. 근데 오늘 해가 별로 안 떠서 꾸물꾸물한데 지금 왔다가 타요. 저쪽엔 또 타는 하늘인데 가자. 여기 기다려. 가자. 무조건 해야 돼. 우와, 하늘. 와. 좋다. 너 애플을 이렇게 하죠. 와요. 얼마예요? 상어 있어요? 근데 상어 이슈가 있어서 영상 여기 왜 있어요? 상어 없어요. 아니 너 뭐냐? 주사님 멀리서 보니까 여유로워 보여요. 어, 멀리서 보면 사진이라고 했어요. 가까이 찍을 때 와, 수원님 와봐. 와봐. 와! 핫도그다, 핫도그. 아니, 아까 고기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근데 저기 사이에서 물고기 냄새 나냐고. 아, 그래도 물고기 냄새 난 줄 알았죠. 어, 잘라져 있는데? 어, 이렇게 튕겨지다. 어, 소금 각자 하나 알겠어요? 아, 나 예쁘게 보이고 싶었는데. 지렸네? 지금 내 핫도그한테 지렸다고 한 거예요? 지려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나 라면 먹고. 잘 먹고 있군. 원래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랬어. 주사님 딴 거부터 살 거예요? 저 떨어지는 거네. 간다 간다. 와 재밌다. 간다. 재밌다. 왜? 3개 해줬어요. 네? 안녕.
맞아 맞아. 어 괜찮다. 딴 데 봐라 딴 데 봐라. 여기 보지 마라. 어 괜찮 이거 괜찮았다.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. 근데 제트스키 어땠어요? 아, 그냥 빠트리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. 나 그냥 타고 가는 것만 괜찮아. 추석 떠나야겠다. 혼자 붙여야 돼. 어때요? 통영의 양식장을 봐라.